자, 여러분, 이 그림은요, 가장 혐오스러운 괴물을 그려봤어요. 수치와 막 두려움이 올라오고, 그리고 막 거부감이 심하게 드는, 거부감이 수치심이죠. 흉측한, 그리고 가장 막 뭔가 이게 아우 싫어, 형체가 없이 이렇게 짓이겨졌을 때 그렇게 느끼거든요, 애고는. 그러니까 뭔가 또렷하면 못생겨도 선명하면 덜 두려운데, 이렇게 막 일그러지고 막 이렇게 뭔가 이게 형체가 거의 없잖아, 막 흘러내리고. 이게 몇 번의 스프레이지를 통해서 나온 그림인데, 막 선을 걷다가 뿌렸다가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거부감 드는 혐오스러운 형상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 속에 그런 거부감이나 수치, 혐오스럽다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가짜인데, 누군가를 혐오스럽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울지 그 마음을 좀 느껴보라고 혐오스러운 괴물을 그려봤어요. 혐오스러운 괴물을 계속 보더니 어제 우리 마스터가들이 처음에는 막 토가 나와요, 헤라 엄마야, 아우 이거 못 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더니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혐오스러운 괴물이야 그랬더니 한참 보더니 너도 나름 귀엽다 이름을 붙여주니까 이러고 청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혐오스러운 모습은 이런 거야 라는 분별심, 이건 혐오스럽고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그렇게 죽고 싶은 여자 미인은 예쁘다, 그래서 그건 집착하고 혐오스러운 이런 상대는 거부하는, 그게 분별심이죠. 그렇죠? 그걸 깨려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혐오스러운 괴물을 한번 그려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우 이 아픈 아기를 누가 근데 데려갈 사람이 있을까? 아, 용감한 아기, 자기 안에 혐오스러운 괴물이 반응하는 아기는 한번 용감하게 도전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그림이 영영 안 팔려서 헤라 엄마 옆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고 청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부감, 수치심, 누군가를 상처주는 괴물도 아파요. 사랑받고 싶은데 거부당하니까 이 괴물의 아픈 마음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치심 청산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혐오스러운 괴물이에요.